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어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저희 TV조선도 관련 취재에 나섰고 인근 공공장소에서 인터뷰도 요청했는데요. 이 최 목사와 지인들이 본사 취재진을 겁박해서 촬영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습니다. 정당한 취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최재형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인데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최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. TV조선 취재진은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에게 청사 주변 카페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. 그러자 최 목사는 불법 촬영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 최 목사는 촬영본 삭제를 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촬영 영상에 담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뺏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카메라 삭제 빨리 해. 유스케. 뺏어요. 삭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가. 최 목사 측은 취재진의 신체와 차량 내부를 뒤져 결국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. 현장엔 최 목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지만 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.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법 신체수색죄는 물론 절도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반환 요구를 거부하던 최 목사는 경찰 개입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메모리 카드를 돌려줬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TV조선은 불법 행위 방관에 대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 항의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